그리고 수산물 두 팀이 일단 어렵게 올라온 수산물 팬은 여러 경험을 쌓아보고 싶을 거고 네. 다살기는 이런 어떤 이들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세레 선수가 부진하다는 겁니다. 16강에서 그렇죠. 항상 활약을 했던 이 선수가 지금 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트랙션의 성공, 후원 선수의 예, 혼쭐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자, 어떻게 달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플의 성공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스탈리온 선수한테 무리의 일격을 당함으로써 캐릭의 장점과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무대에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를 좀 일방적으로 무너지면 이게 엄태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걸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 사실 지금 지게 되면 두 선수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상대방의 중견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발자취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중견들을 먼저 불러내세우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인데요. 자, 세로와 블랙의 첫 번째 선봉전 대결 시작합니다. 자, 일렉트리맵의 호수 분수맵, 전자분수맵이 나왔고 세로 선수는 역시나 잡비를 지금 많이 못 푼다는 점 그것이 좀 약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봤거든요. 사실 블랙 선수가 그런 점을 또 많이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리리나, 로우나 아무래도 캐릭터 간의 어떤 거 이질감, 생소함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대중적인 캐릭이고요. 결국 아웃슬라이딩 맞고 강수를 돋는데 야, 저걸 알고 뛰면 바로 막 때리네요. 그렇죠. 패턴 운영, 세레 선수의 운영적인 부분이 자, 알토 대요 밟아주고 자. 하지만 벽에서 위기탈이 성공하는 블랙 지금 손패링을 했습니다. 상당히 드문 기술이죠. 역시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제자리 커튼을 안 들어갔고 오히려 드래곤 어퍼 마지막 콤보 너무 아쉽네요. 자, 역시 커킹은 명품이에요. 세레 선수가요. 자, 이거 끝날 수 있는 레이지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오히려 블랙 선수의 드래곤 어퍼 다음에 콤보가 너무 아쉽습니다. 분명히 잽을 때리고 벽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그 잽이 헛치면서 사실 방송 무대 아니면 그런 모습이 안 나거든요. 그럼요. 그 잽이 들어갔으면 벽으로 갔을 거고 추가 타 넣었을 거고 네. 이런 어떤 플레이에 커킹이 휘둘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센스로 덕분에 탄력을 좀 받은 느낌. 슬라이딩. 자, 슬라이딩 때려주고 다시 한번 추가 타까지. 자, 진짜 커킹이 들어가면 또 잡기와 여러 가지 패턴이 준비되는 세레 느낌인데 자, 일단 블랙 선수의 압박은 좋습니다. 그렇죠.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자, 하단하자마자 이런 네. 선수 바로 드래곤 놓고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행으로 잡기 걸리고요. 백플립. 백플립에 대한 대처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블랙 선수. 슬라이딩 자, 올리고요. 본인이 때리기 위한 준비된 노름수는 있는데 네. 자, 일단 썸부 드럼 끝내야죠. 아쉬운 콤보를 마무리. 네. 뭐 사실 어려운 콤보를 때릴 필요가 사실은 없었고 예,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블랙 선수도 준비해온 패턴의 다양함은 있어요. 네, 위협도 그렇죠. 되고요. 그런데 상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좀 이제 방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먼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무너진 경우가 좀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만 수정하게 되면 충분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잡기는 좀 감을 잡고 있거든요. 자, 잘 알고요. 자, 하단은 예상이 흘렸어요. 콤보, 약간 이득이 안 들어가네요. 네.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넘버 투? 이거 걸렸어요. 자, 바운드 치고 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벽으로 돌아주고 뭐? 갈게. 앞으로 돼요? 계속 아빠. 이걸, 어쩌. 자, 레이지에서 쉽게 안 걸린 거예요. 안 놔줍니다. 네, 리리 횡신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피해지고 그런 점을 정말 잘 노렸습니다, 세레 선수가. 어쨌든 앞서가는 모습이고 블랙 선수는 조금만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세레 선수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티켓 크리즈 방송 무대이에요. 네. 뭔가 좀 차분하게 고쳐내면서 그렇죠. 하고 싶은데 계속 백플립에 맞고 떼고 벽 직전까지 밀리면 경기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많이 어려워지고 받아 맞고요. 제자 쿠키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매서웠어요 근데. 네. 자, 프로 블러로 계속 승리 거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만 데미지가 누적이 결국 에델바이스 내리면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 패턴 들어가겠죠. 잡기 아니면 템페스트 둘 중에 하나 있는데 맞고 레이진 아닙니다만 레이진 레스터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바운드 컴보 그렇죠. 마지막 게임 썸버는 썸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의 패턴을 노린 것 같습니다. 썸버를 하고 테이크 차지까지 두 가지의 속임수가 걸리지 않으면 안타깝게 패배. 자, 역시나 방송 무대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레 선수 앞선 패배에 대한 어떤 서류 지선했고요. 자, 일단 중견을 먼저 불러냈는데요. 중견 앞선 경기에서 정말 좋았던 리나로아는 스티브 엄마입니다. 네, 이 선수의 정말 강렬함은 눈이 부셨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승은 1승 1패 1승과 1패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활약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선수의 니나는 화려한 맛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스텝 밟아주면서 켄슬러가 벽에서의 압박, 그리고 콤보를 띄웠을 때 안전한 이행감, 그런 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역시나 앞선 블랙 선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공격을 맞는 데는 뭔가 미숙한 모습. 그렇죠. 그게 가장 특가돼. 그런 걸 잘 때리는 선수가 또 때는 특히나 여자 캐릭에 있어서 리더가 정말 높거든요. 아, 다 알죠. 네. 뭐 리나 뭐 안나, 예,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캐릭. 진짜 그 여성 캐릭 전문가 소리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중요한 점은 웨라포트 캔슬을 할 때 세레 선수가 분명히 횡신을 하면서 커키를 놀거나 백플립을 노리는데 그 대처가 얼만큼 네, 좋느냐, 이것도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잡기 공방은 필수죠, 풀어야 되는 건. 자, 한번 볼까요? 잡기를 네. 심어놓고, 커킹을 때리고, 그러면서 백플립으로 견제를 했던 세르 선수의 운영이었는데요. 그렇죠. 중간중간 로즈피케 벽을 좀 노려주고, 하단은 사실은, 네. 어? 자, 먼저 네. 스컬을 맞췄어요. 그렇죠. 안전하게 가는데요. 나갑니다. 그렇죠. 자, 뭐, 콤보의 실수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자, 계속 한번 옆구리 눌러봤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세르였습니다. 예상했나요? 잡기. 아, 카운트로 걸렸어요. 자, 잡기에 말리면 공격 어려워집니다, 세르 그렇죠. 선수에게. 정말 쉽게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선수들은. 자, 잡기 계속 노려요. 세르 선수가 약간은 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 로즈피케. 자, 로즈피케 역시 벽에서 매섭게 들어갔고, 그렇죠. 콤보 들어갑니다. 자, 어퍼, 강승, 어퍼. 자, 여기서. 나오느냐? 아니면 자,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역시 예리합니다. 네. 앞선 무너졌던 선수들은 이 벽에서 거의 쓰러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못 감아 던지기를 완전 예상한 그런 모습이네요.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자, 역시나 횡신각을 이용한 위기 탈출 그리고 역으로 마무리. 네. 역시나 이런 모습이 스티브 오만 선수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보통의 선수들 이런 타이밍을 알 거라고 생각 못하는데 반면 흘렸습니다. 자, 아, 지금은 긴장하란 나머지 흘렸는데 바운드 콤보를 넣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자, 일단 스컬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바로 제자리 꺼서 너! 아, 이거 무리하면 가죠. 한 번만 볼까요? 둘, 좀 셋, 어려운데요. 세 번. 아, 역시 갑니다. 그래도 아, 알아요. 아, 가네요. 네, 벽걸이 완벽하게 재고 여기서 못 나오게 했던 게 장점인데 불어버리네요. 로즈피케 자, 자리 바뀌었죠? 어? 자, 돌아주면서 추가 안전과 알트로데오. 아, 버터플라이 좋아요. 아, 이제 드레이크 치로 마무리. 알트로데오도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정확한 딜캐 좋네요. 아, 상당히. 자, 만만한 상대가 역시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봤을 때 분위기로만 봤을 때 스타볼페의 스티브 엄마는 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럼요. 잡기도 잘 풀어주고 있고 상대 공격을 가끔은 예측 못하지만 네? 띄웠을 때는 뭐 실수가 없어요. 안정감 보세요. 그렇죠. 돌아주고 벽에서 그렇죠. 바로 떨어진 우리 없는 공격 역자로 노렸는데 그렇게 때립니다. 훈련 누군가 없어요. 잽을 끊었어요. 네, 아, 선수가 포인트는 그래도 맥을 잘 짚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기서 돌아주고 잡기 아. 풀어주고 다시 한번 행신 이후에 아, 잡기 아. 잘 푸네요. 네, 정말 잘 푸네요. 오히려 반대로 자, 오히려 스컬 끝자락 제대로 맞췄고 자, 다시 한번 패턴, 이건 패턴인데요 비비러시 패턴, 잡기 오히려 세르 선수가 못하네요. 이렇게 되면 답답해지는 세르 선수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세르 선수도 할 만큼 했었는데 그거를 스티브 선수가 정말 잘 견뎌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나 본인들의 계속 압박을 가했던 잡기로 심리적인 데미지까지 주면서 마무리 이대로 앞서나는 스티브 엄마. 네. 자, 세르 선수 지금 잡기 뭐 사실 할 수 있는 패턴은 거의 다 썼는데 오히려 반신이 좀 아우! 백플립. 자, 나왔죠. 군보! 네, 안전하게 때리고요. 이 다음이거든요, 그치? 벽 안 닿아요. 자, 충분히 이제까지 네. 간다면 자, 변화 끝까지 몰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우! 자, 횡신 예측했어요. 또 군보 볼까요? 요번에는 자, 군보 요번에도 아, 역시 아, 그래도 잘 때렸습니다, 이 정도면. 어? 자, 잡기! 어, 벽 걸려요. 빨랐어요. 정말 빨랐네요. 네, 벽 걸리고. 어! 자, 끊어주고, 공포 또 들어오나요? 벽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자, 생각이. 벽으로 가야 이거 벽, 아! 정말 들었고. 못 나오게, 나왔어요. 벽으로 아. 나오네요. 사실 저라면 맥스윕을 써야 되는데, 맥스윕을 쓰기에는 좀 위험한 감이 있고, 어떻게든 횡을 당겨서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위기의 횡신각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벽으로 밀어넣은 것만으로 대단한데 역시나 벽에서의 어떤 빠져나오는 네. 위기관리 능력도 세르 선수가 좋았습니다. 잡기 어쨌든 걸렸기 때문에 세르 선수는 계속 두들기는 모습. 스컬 조심해야 돼요. 아이보리 스컬. 자, 스컬 막아주고 네. 잡기는 역시나 풀어주고 자, 원투. 아, 잡기 카운터 빨랐는데요. 카운터 잡기 풀어버렸어요. 에이, 누구야. 와, 이건 세르 선수가 무기를 막아. 자, 콤보 콤보에서 운영 한번 여기서 말리게. 그렇죠. 자, 잡기 심리전 좋아요 지금. 이 기회 말고는 없거든요 세르 선수는. 자, 돌아주고 잡기. 자. 너무 잡기 남발하는 건 경향이 됐어요. 자, 커킹 끝나네. 그렇진 아닙니다. 패턴을 한번 들어가죠. 자, 레이지 만들어 줬고 어려워요. 약 때렸네요. 지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정말 딱 들어갔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야, 잡기를 네다섯 번 심어주고 캐논이 적중하면서 그렇죠. 정말 답답했던 경기의 양상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아, 그 16강전에서 히라노야 선수를 잡았을 때도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캐논도 16강전에 뭔가 분위기는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연승 패자전에서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번안 끝! 아, MBC입니다. 정말 대장, 예, 정말 그 무거운 자리에 무거운 지금 도전.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글맵을 고르면서 뭔가 자신의 그런 파워력 있는, 파워풀한 공격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공격이 무산해지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게 됐고, 스티버 반도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도와준다면 스터블페이도 분명히 강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중심은 스터블페이의 스티버만 선수가 잘 보여줬지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MB 선수가 이 대장전에서, 대장의 위치에서 뭔가 이 긴장감과 무게감을 떨쳐내고 뭔가 기사회생하는 그런 연기를 하려면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유리하고 뭐, 근데 물론 태키크리신 무대가 그 모든 예, 천적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약간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감도 좀 그렇기 때문에 승이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앞선 두 경기를 통해서 두 명의 선수를 내주면서까지 지켜본 세레 선수의 움직임을 뭔가 피드백했다면 네. 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죠? 그렇죠. 아, 스위크발을. 와, 지금 스위크발을 글쎄요. 노리고 있죠? 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원래 근데 MB 선수가 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엎어 쓰고, 스위크발 쓰고, 그렇죠. 파치기 배치기 쓰고. 아, 야, 넬바이 세뇌주네요.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카운터로 맞았다는 건 후보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진 심리가 괴롭다는 건데요. 후보도 하고 마무리돼요. 백플이 끝자 그러면서 마무리. 아, 지금 행을 잡는 기다렸을 때를 보신 세뇌 선수. 다슬 선수는 지금 예, 거의 이겼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요. 자, 굉장히 유리했던 경기 스위크발을 때려놓고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아, 그 에델바이스 한번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예, 카운터로 맞추면서 물론 뭐 긁어먹기까지는 좀 좋거든요, 사실. 어, 스피너치. 자, 스피너치퍼 때려주면서 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바운드, 여자 콤보, 한 방, 네. 두 방, 세 방. 계속 때려주고 다시 한번 강맞춰서. 아, 좋아요. 박치배 치기. 아, 황박스 선수의 플레이를 연장시키는. 자, 마지막 족발이 들어가면서 밥의 모동을 보여준 두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네, 사실 맵에 특화된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니리가 사실은 행을, 예, 잡는 그런 각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신중한 표정. 1대1. 분명히 백플립 스틱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거기 했는데요. 원. 자, 돌려주고. 에델바이스. 야, 이거 사실 강수거든요. 자, 역시나 이런 네. 강수 대장들에게 통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내가 이게 맞게도 치고. 이건 아닌데요. 그렇죠. 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네, 이제 안 되고요. 마무리. 아, 정말 애석하고 지금은 세르 선수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자, 세르 선수의 생각대로. 대장의 그 위치예요. 네. 반면에 세르 선수를 치더라도 중견 대장 있고 뭔가 무리 전전을 막혀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은 답답한 거죠. 그렇죠. 특히나 대장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을 자신이 이겨내지 못하면 사실 선수들이 그래서 대장하기 힘들어하거든요. 정말 예, 땀을 지는 지금 아 이거 자, 힘들어요. 무너지나요? 무너지나요? 스터블페이 위기입니다. 일단 거는데요. 세르가 올킬을 기록하기 직전입니다. 키디디디디디디 잘 들었어요. 후보 후보 완벽하게 돌리기까지 이 다음이 한 번만 어떻게 된다면 지금은 지금 그러면서 돌리기 벽돌리기 벽돌리기 나오면서 분위기 반전. 아직 모릅니다. 이 분위기 안방 때문에 절권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야, 어떻게 보면 박치기 1타만 쓰거나 그러는데 박치기 치기군요? 두 차례나 난발했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본 거냐 아니면 모든 걸 포기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 자, 뜨진 않았습니다. 자, 카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저런 거 맞아도 백플립이라도 그렇죠. 백플립 노리고 있는 거 아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아, 움직임은 좋아요. 네. 지금 박치기 1타 하지만 잡기 걸리고요. 자, 잡기는 조심해야 돼요. 세 상대로. 자, 이거 맞아주더라도 그렇죠. 이 다음을 나와야 됩니다. 배치기 이게 있었어요. 이거 모두가 던지는 기술이에요. 자, MBC 일단은 자, 박치기 넣고 배치기 이거 알죠. 아이고, 마무리되죠. 마무리. 세르 선수가 조금은 경솔했습니다. 이 예선 선수 더블테이프가 코코지키 선수가 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저렇게 역전해서 올라왔었거든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WTF를 잡아냈을 때처럼 뭔가 이 선수의 움직임도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다사기 팀의 중견이 강합니다. 네, 강하죠. 정말로 16강을 쉽게 쉽게 건너뛰었던 스티브의 다살기거든요. 하지만 다사기 선수가 대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하부 상대에서는 그렇게 탈출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우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밥을 좀 싫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다이가 또 다정해진 표정이 좀 달라진 감이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 선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오늘 또 대장경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하우가 또 대장으로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MB 선수였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변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걸 걸어서 살아남았고, 와, 지금은 게시맵을 러스트가시아로 굴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선수의 초지일간, 예, 공격력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역시나 살아났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암흥의 예, 구렁에서 1승을 차지하면서 목도리까지 보였다는 사실 특기를 되찾았다는 거. 그리고 그 1승은 100대90 대회 첫 승인데요. 그렇죠. 자, 완전 박치배치기 정말 예전에 황박사 선수도 만들었으네요. 그렇죠. 자, 9번 왜 그랬을까요? 뭔가 패턴이었을까요? 그치? 지금은 예, 아무튼 맞진 않았습니다만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아, 자, 자, 킥쿡은 오늘 정말 매섭고 뭐? 자, 벽으로 가서 벽에서 아, 잘되네요. 어? 야, 여기 커맨드 있어? 자, 일어나야 돼요. 어! 안 맞을 거야. 자, 일어나서 자, 저러 저러 자, 자, 자 정신없네요.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계속 걔는 공방 한 번만 치시다면 한 번만 치시다면 자, 레이저들 몰라요? 근데 몰라요 이거? 그렇죠. 몰라요? 몰라요? 콤보 어려운데요 콤보 어렵죠. 마무리 절대 때리면 안 되는 콤보를 실수합니다. 야, 정말 벽이 측면역대망정이지. 네. 역전 나올 뻔했어요. 지금은 아 글쎄요, 콤보가 어려운 걸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 야, 아 이거 정말 변수라면 변수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와, 터키 MBC 지금 자, 진짜 모든 걸 던지네요. 네. 자, 이제 돌을 던집니다. 자, 돌을 넘어섰어요, 지금. 자, 던지게. 지금 계속 받치 박수고. 박치배 치기 이제 몇 번째인가? 벽 돌리게. 자, 벽 돌리고 단단 문자 밥은 준전 밥은 네. 처음 본데요. 그렇죠. 이거 뭐 바이크 데뷔 선수가 밥밥을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좀. 그 정도로 계속해서. 하지만 다시 한번. 다사기 저 콤보가 안 돼요. 안 놔줄 것 같아요. 다사기 저 콤보가. 안 놔줄 것 같은데. 안 놔줄 것 같은데. 야, 지금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실수. 눈앞에 승리가 보이거든요, 저럴 때. 야, 스피로 잼모로 마무리. 야, 정말. 네. 정말 기본 상식을 뛰어넘는 플레이로 두 선수가 하네요, 지금. 시즌1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즌1에서 사실은 이런 모습도 화끈한 공격력. 그때만 해도 상대 공격을 막을 생각보다 난 이런 식으로 네. 때릴 거야 라는 마인드가 강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선수도 제대로 만났습니다. 자, 세쿠마. 불 붙었어요. 자, 뭘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상이 선수도 공격수의 움직임이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박치배 치면. 예, 글쎄요. 야, 계속합니다. 계속. 자,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맞아도 합니다. 대장이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자, 갈등 가자도 박치배 치는 시원하게 한번 쏟아붓고 왔네요. 또. 지금도 그 때문에 사실은 맞았으면 네, 거의 다 유효타를 다 박치배치기였어요. 그 때문에 맞았으면 뭘 무슨 코멘트를 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점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은 다사기 팀의 중요한 점이고 다사기 선수는 자, 하지만 이제는 몸수만 머리수만 던지기엔 약간 위험한 상황. 네. 한 개 나누면 보내주면 위험한데요. 네, 콤보 측면에서 어렵고요. 아니까 짙게 때렸고요. 저한테 어찌가요? 점프 나가고요. 자, 언제 면허퍼? 자, 어퍼 위기타게. 벽 안 가요, 벽 안 가는데 그 다음 심리도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심리 겁니다, 심리. 뭔가요? 박치배치기. 한 번 더. 박치배치기. 이게 모른데 박치배치기. 박치배치기는 반시계 행시로 피할 수 있습니다만 스티브란 캐릭터 성향이라던가 다사기 선수가 지향하는 패턴은 반시계 행시보다는 저거를 킥북이라던가 크리스틱으로 끊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오르러퍼 카운터로 나게 되게 되니까 결국 반대 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기 둘이 되게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 이게 시즌1에 좋았죠? 랑크라쇼! 네. 랑크라쇼! 이거 맞으면 데미지! 설마 이거 대장격 가나요? 아! 자, 박치배치기! 박치배치기! 벽까지 가죠! 상대가 예측했던 대로 무모함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하다는 표현되기도 어려운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무모해서 지면 무모하다 그러는 거고 성공하면 가감하다 그러고 나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승부의 세계인데 네. 지금은 나이스가 돼버린 게 맞죠.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자신의 어떤 초재일관 뭐 남들은 부리스러운 거더라도 내가 이게 완벽한 느낌을 그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결과 만들어지면 잘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장력 맺고 오히려 더 위축되는 건 더 극단적인 플레이를 하우 선수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원 선수는 정말 전공법으로 데미지를 갉아먹거든요. 근데 지금 눈앞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저렇게 할까? 사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안 할까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정말로 시즌 1보다 어떻게 보면 박지민 씨가 하원 선수가 몇 골을 넣는데요? 하원 선수가 몇 골을 넣었어요. 홀리데이 신수랑 했을 때도 고른 기억이 예, 가물가물합니다.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 차도나마의 컨셉을 놓지 않았던 하오도 애장전, 패자전은 정말 그 정도로 잡고 싶은 경기죠. MBC 선수가 잘한다 못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희한하게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긋지 않은 선수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자, 맞았어요. 쉽게 가겠네요. 자, 솔직하게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MBC 선수가 벽에서 승부 자, 끝내고 싶을 겁니다. 길게 안 가고 그렇죠. 싶을 거예요. 가두개 막았는데 딜레이 캐치가 왜 실수하나요? 자, 늦간게 배치기 맞치기 배치기 나락이가 배치기 맞치기 나락 배치기 나락 맞치기 박치기 배치기 박치기 했나 박치기 배치기 하원 선수가 세레모니 했어요 하원 선수가 기쁘다는 겁니다. 정말 제일 무서운 박치기 배치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본 것 중에서 박치기 배치기 1타하고 2타 깔아두고 1타한 쪽하고 잡기하고 나락하고 뭔가 딜레이 프레임을 무시하는데 자 그래도 하우는 단단합니다. 하우의 컵킥 벽가두기 벽 왔어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벽 왔어요. 자 벽에서 돌려주고 못 나왔어요.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저게 나온 게 아니야. 랑크라쇼 벽 부실 수 있어요. 벽 부실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닌데요. 벽 부실 수 있죠. 벽 부시죠. 벽 날리고 추가 리셋 콤보 야 많이 때렸어요. 한 번에 저 정도 됩니다. 아! 자, 이게 뭔가! 로키 계절! 로키를! 자, 이거는, 야! 예전에 군대 갔던 진짜! 땡시오 선수가 한정 말고는. 예. 그니까 선수들끼리 삭제 커맨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진짜, 그 밥을, 그 재미로 좀 가지고 올 때, 진짜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던 스킬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이기고 있죠. 이기고 있어요. 네,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오 선수 상대로. 지금은 핫파이트 크로스는 저거는 안 써야 되는 기술인데요. 지금 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자, 벽가두기. 일단 벽가두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오면 네. 또 다른 이변의 기술로 왜 턱킥이 나오나요? 넘어갈 수가. 흔들리는데요? 하우 선수 흔들리는데요? 자, 이거 진짜 WTF가 네. 무너진 것처럼. 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늦다 계속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자, 승부. 또, 여기다 승부. 아, 막았어요. 전국체제계 이거를 합니다. 이거를 알고 마무리. 야, 하단은 잘 안 썼던 페이스인데. 10번 박치기 했습니다. 10번. 예, 박치기 배치기 했기 때문에 이걸 못 막겠지. 이기고 싶었거든요.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승부를 건 건데. 그걸 막고 천공태로 받아치네요. 그렇게 많은 함정 카드를 보유했었는데 그거를 하우 선수가 일단은 막았고 승부수 약간 잡았죠. 감 잡았어요. 하우는 감을 약간 잡았는데 자 근데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스위크만 나왔고 거킹 나왔고 박치기 나왔고 야 이 카운터 자 병기 병 캔슬 자 여기까지인가요 MBC 아니면 서블페어 여기까지인가요 강 맞추면서 강 맞추면 돼 박치기가 안 되면 죽였다는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야, 대장까지는 멀고 갔지만 네. 그런 어떤 그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폭넓은 공격이 하우의 방패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사로 볼 때 MBC 선수가 왜 대장인지는 마지막 경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뭐 퍽은 눕고 뭔가 좀 다른 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서브편이 이런 식으로 탈락을 합니다. 예, 뭔가 화끈하고 정말 네. 이런 밥이 최근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밥이 정말 강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 시절보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보여줬던 MBC 선수의 밥 그리고 네. 중견의 스티브 엄마 니나까지도 그렇죠, 참 강한 라인업이네요. 정말 좀 독특한 경기력으로 MBC 선수가 네. 마지막에 선사를 했습니다만 하우의 벽을 특히나 그 수익훈바 그거를 막힘으로써 예,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정말로 강한 인상을 심어줬지만 결론적으로 스톱패가 가장 먼저 탈락을 했고요. 자 이제 뭐 어트랙션이 올라간 가운데 이제 한 팀의 주인공도 결정해낸 최종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살기와 센세이션이네요. 아 다살기와 센세이션 이게 캐릭터적 조합으로 봤을 때 이런 예, 비밀스러운 또 조합이 센세이션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선수들이 팀이 죽다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예,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6번째로 8강에 안착할 팀이 어느 팀이 될지 오늘 최종전 안내드립니다.